여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.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하지만 모기와 벌레가 들어와 창문을 닫고 지내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망 간격이 더 촘촘한 미세 방충망으로 교체해봤습니다. 일단 창문 사이즈보다는 약간 넉넉한 사이즈로 주문합니다. 방충망 교체 시 필요한 고무 가스켓과 밀대도 같이 구매했습니다. 먼저 방충망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야 하는데 마냥 큰 창호라면 두 명이서 작업할 것을 권장합니다. 창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니까요. 다음은 뜯어낸 방충망의 고무 가스켓을 제거합니다. 설치할 미세 방충망과 비교해봤는데요. 기존 방충망에 비해 매우 촘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미세 방충망을 창틀 크기 정도로 가위를 이용해 재단합니다. 방충망을 올리고 밀대를 이용해 고무 가스켓을 틈새로 밀어 넣습니다. 가스켓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밀대에 롤러로 밀면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가스켓을 끼우다 보면 방충망이 느슨해지는데요. 집게로 팽팽하게 당겨가면서 작업하면 좋습니다. 고무 가스켓을 다 부착했다면 가위로 남은 부분을 끊어주고 마무리합니다. 설치가 끝났다면 커터칼로 튀어나온 부분을 재단해줍니다. 순간 접착제로 가스켓을 고정하면 빠지지 않는다는데 뜯기 힘들 것 같아서 그대로 뒀습니다. 교체한 미세 방충망을 창문에 설치한 모습입니다. 모기에 효과가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오늘은 미세 방충망을 셀프 교체해봤습니다.